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87년 3.15생 김길생입니다. 50년 박종림입니다. 어르신들 평소에 은행 업무 볼 때는 어떻게 보세요? 뭐 은행에 가서 보죠. 애들한테 부탁해요. 야단 맞으면서도 가서 또 좀 해보라고 그래요. 스마트폰은 사용하세요? 예, 있는데요. 귀찮아서 잘 안 해요. 뭐예요, 그쪽에는? 이것은 마음 놓고 사용하고요. 지금 현재 이것은 오고 주고받는 것밖에 몰라요. 이걸로 하시라고 이제 줬는데 할 줄을 몰라요. 스마트폰에 은행 어플은 깔려 있으세요? 안 깔려 있어요. 저도요. 배우고 싶은데 해월로부터 잊어버리고 막 그러니까 아직까지 좀 배우고 싶어요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오늘 시니어분들에게 디지털 금융에 관한 업무를 알려드릴 강사 김영옥입니다. 되게 좀 두려우신가요? 아니면 좀 와, 새로운 걸 알 수 있어서 좋으신가요? 어떠신가요? 아유, 새로운 걸 배우니까 마음이 굉장히 기쁘네요. 아, 그러세요? 어떠세요, 아버님은요? 저 역시 아주 즐겁습니다. 모르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와. 것만 해도. 이렇게 배우려는 태도가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. 여러분, 어디 가서 물건 사려고 그러면 어디 가시죠? 시장에 가시죠. 시장 가고 예. 마트에 가시죠. 예, 예, 예. 인터넷 업무를 보시려면요, 이 스마트폰 안에 마트를 가셔야 돼요. 아, 그게 바로 스토어라는 거거든요. 예, 거기에서 예.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까셔야 돼요. 플레이스토어를 까시면 되고요. 아이폰 혹시 갖고 계신 분들 계시면은 이분들은 앱스토어를 까시면 됩니다. 인터넷 업무를 볼 수 있는 우리은행 프로그램을 깔 거예요. 그러니까 일단 우리만 한번 써볼까요? 우리. 손이 네네. 두꺼워가지고 예. 그러면 제가 요거는 쳐드릴게요. 우리 업무를 은행에서 직접 가지 않아도 여기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거예요. 들어갈 수 있다, 접근할 수 있다는 권한을 주셔야 돼요. 그래서 요거를 확인을 눌러주세요. 여기 써있는 대로 밑에 보시면 확인. 이 휴대폰 본인 확인을 해야 돼요. 전체 동의합니다. 이렇게 클릭해 주시겠어요? 한번? 네, 전체 동의. 네네. 이제 성함을 쓰셔야 되는데요. 이거 쓰실 때 좀 천천히 쓰셔서 정확히 쓰시면 될 것 같아요. 통신사를 선택하셔서 인증 요청을 하시면 번호가 이제 와요. 이거 내 핸드폰이에요 하는 인증이 오면은 내 핸드폰으로 받은 인증 번호가 여기에 이제 바로 자동으로 들어옵니다. 빠른 로그인을 할 수 있는 간편 비밀번호 등록을 도와드린다고 나와 있는데요. 은행에 와 있는 게 아니니까 비대면으로 본인임을 확인을 해야 되는 또 절차가 있어요. 가지고 계시는 신분증을 찍으셔가지고서 여기 신분증 촬영 한번 눌러주시겠어요? 신분증 촬영. 아우, 왜 들어가는 게 이렇게 힘들어 싶잖아요. 집 열쇠 있고 네. 방문 열쇠 있고 막 이렇게 문단속 하잖아요. 네. 그런 것처럼 이것도 내 핸드폰을 누가 들고 가서 막 이용하면 좀 곤란하니까 문단속을 하는 거예요. 빠른 간편 비밀번호를 등록하실 거예요. 그리고 패턴도 있고요. 지문도 있어요. 로그인까지 이제 하셨어요. 어떠셨어요? 정신없었어요. 그쵸? 좀 예. 힘드셨죠? 예. 이 과정을 거치셔야 되는데 아주 예. 잘하셨어요. 글씨가 좀 작아가지고 너무 힘들어요. 네네, 이 글씨. 그러면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가 있어요. 상태를 딱 클릭하시면 여기 위에 또 이게 톱니바퀴 있죠? 예, 요거를 클릭 한번 해보시겠어요? 큰 글자 설정 있죠? 네. 요거 요렇게 밀어보시겠어요? 큰 글자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고 좀 뭔가 아까보다 글씨가 좀 커졌죠? 조금 더 보기 편리한 글자로 바뀌었습니다. 은행에 왔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요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금융인증서도 발급받으시고 총 금액이라고 되어 있죠. 그리고 파랗게 크게 칸에 잔액이 얼마 있는지 보이시잖아요. 와, 돈을 어디에 어떻게 보내고 들어왔는지 이게 쭉 나오죠. 한번 밀었다가 또 당겼다가 해보시겠어요? 네네. 쭉 나오네요, 내역이.
이런 거 이용하시지 않으셨을 땐 종이통장에서는 어떻게 네. 확인이 되죠? 가서 한번 또 정리해봐야 되죠. 네, 정리해. 네, 통장 네, 네. 정리하고 굉장히 번거롭죠. 그렇죠, 그렇죠. 근데 이건 한눈에 네. 쫙 볼 수가 있어요. 그쵸? 몇 개월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정해서. 통장 정리 안에도 다 보이네. 네네네. 네, 네. 네. 자 이제 계좌 이체를 해볼 건데요. 여기 밑에 예. 스마트폰 밑에 여기 화살표를 한번 네, 눌러보시겠어요? 예, 예. 금액을 얼마를 하실지 이체하기 눌러주시고요. 수수료도 면제네요. 아 네네. 그래요? 그렇죠? 네, 수수료 없고요. 수수료 없구나. 자. 이거 수수료 없는 거예요 원래? 네. 그래요? 수수료도 안 내고요. 수수료 안 내고 네. 가만히 앉아서 다 아유 좋은 것 같아서 고마워요. 아이고 앞으로 많이 써야 되겠어요. 아버님, 그 지로로 공과금 납부하고 그런 거 어떻게 하세요? 가서 그냥 은행에 가서 그냥 은행 가셔서 기계에다 넣으면 끝나버리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집에서 클릭 몇 번으로 네. 네, 지로 공과금을 납부하실 수 있어요. 네. 공과금? 공과금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. 네. 클릭. 네. 네. 그래서 지로 납부 한번 눌러 보실까요? 지로 납부. 네. 전기요금을 납부한다 그러면요 고객번호 10자리를 숫자를 보시고 그 숫자 10자리를 입력하세요. 그리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고 전기요금 통지서 금액하고 동일한지 확인을 하셔서 출금 계좌를 선택하셔서 계좌 비밀번호 있으시잖아요. 그 네 자리 요거는 계좌 비밀번호 요거 하시고 연락처를 차례로 입력하시면 그리고 납부하기 딱 누르면 전기요금 납부 완료가 됩니다. 은행에 가지 않고 네. 이제 자동으로 여기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입금할 수 있다는 것이죠. 네네네. 네. 오늘 그걸 배워서 참 즐거웠습니다. 네. 이 안에 은행을 다 담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요. 이 안에서도 예금, 적금 상품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. 네. 정말 그렇게 다 되는 거예요? 네, 아유, 그렇죠. 진짜. 네, 여기 예금, 적금 뭐 이렇게 신탁, 청약 이게 나오죠? 요거를 클릭해 보셔서 아, 난 적금이나 예금 가입할 거야 하면 여기 또 이렇게 클릭하셔가지고서 네, 상품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. 시니어를 위한 적금 상품 보시면요 만기 자금을 손자나 손녀에게 이렇게 증여하시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요때 이제 우대 이자를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증여 우대 상품도 있고요. 네, 또 시니어 플러스 적금은 만 50세 이상이신 분들 가입하실 수 있고 월 300만 원 이내 그 안으로는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있습니다. 다른 나라 돈으로 환전하려면 은행 가서 또 번호표 뽑고 뭐 하시는데 좀 번거로웠잖아요. 그렇죠. 예, 이거 역시도 이 은행 우리 은행 앱을 통해서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. 예. 우리 은행 어플에서 환전하기에 환전 주머니를 들어가셔서 비대면으로 환전이 가능해요. 환전할 때 환율 우대 수수료를 최대 90%까지 환율 우대를 해주고요. 네, 금액을 입력하고 우리나라 돈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이제 해당 다른 나라 돈 얼마 바꿀 수 있는지 이게 표시가 돼요. 그래서 끝났으면 실형점 찾기를 누르시고 외화 종류와 금액을 적고 뭐 인천공항 검색하셔서 공항 환전소 안내를 누르면 수령 받을 수 있는 환전소 위치가 떠요. 그러면 여행 가시는 날 그 위치 가서 환전 딱 해서 받아가시면 돼요. 오늘 우리 은행 앱 까시고 예, 이렇게 좀 해보셨는데 어떠셨는지 한번 소감을. 아유, 네. 이런 시간 갖기를 참 잘했어요. 네. 아니야, 처음에는 좀 맞아, 이상하다 처음에는. 했는데 와서 이거 하고 보니까 네. 너무 잘했다,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. 불렀을 때는 막 손자도 부르고 그쵸, 누구한테 부탁해야 되고 누구한테도 부르고 막 네, 그랬지만은 네, 네, 네. 알게 되니까 네. 훨씬 이제 편리하죠. 네.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네. 더 신세계를 보여드릴 거예요. 하여튼 네, 그렇게만 아, 계속 배울 거예요. 깜짝 놀랄 네. 그런 네. 것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. 네. 기대하셔도 좋아요. 다음에 꼭 네. 알려주세요. 네, 다음 시간에 네. 뵙겠습니다. 네. 기대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네.